자, 그럼 김종주 세무사님이 소개해 주실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세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에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 동북부 성장의 중심지로 큰 주목을 받은 남양주의 대표 신도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세무사님, 이곳의 교통은 어떤가요? 아, 네. 교통은 북부간선도로하고 뭐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근은 굉장히 용이하고요. 앞으로 다산역이나 다산역 2022년에서 23년 초에 들어오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 면적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약 12배 규모로 수도권 동북부 권역 단일 최대 규모의 스트리트몰입니다. 쇼핑과 외식, 문화공간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랜드마크로 영화관, 대형 서점,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이 입점 예정에 있으며 뛰어난 입지와 특화 설계로 2019년 가장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인데요. 내부에는 트램도 운행하고 있어 넓은 면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각 동과 동 사이의 연결 통로 또한 편리한 동선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막힘없는 복층형 오피스 공간 또한 이곳의 특징인데요. 시원한 창호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다산 신도시 하면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22년에 개통되는 구리 세종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도로, 송도 마석 GTX 비노선 개발, 지하철 4호선, 8호선 연장노선, 수소 간선 급행버스 공급 계획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기존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얻고 있는데요. 기존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화를 통해 향후 상당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쪽으로 떠나왔습니다. 아, 이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인데 규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죠. 네, 남양주 다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죠? 신도시로 3기 신도시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다산 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경의중앙선과 다산역, 앞으로 들어올 다산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지하철은 좀 사실 멀어요. 하지만 CEO들이 이용하기는 차량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북부간선도로나 아니면 외곽순환도로 이런 것들 이용이 굉장히 편의하기 때문에 용이하고요. 게다가 지하철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행할 계획이라서요. 뭐 교통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준비한 매물은 면적 82제곱미터, 약 12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층수는 10층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층이고요. 동향인데요. 준공은 22년 8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851만 원입니다. 자, 그럼 그 건물 특징 바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 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다섯 개 동으로 둘, 셋, 넷, 다섯 개 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12,0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간거리가 넓죠. 게다가 그 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렇게 상가로 돼 있어서 거의 뭐 쇼핑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동, 이렇게 B동. C동, D동 이렇게 다섯 개 동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A동인데요. 이 A동 정면 쪽으로는 그 뭐 당연히 건물이 되게 낮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락볼링장이나 스파 이런 뭐 커피숍이나 서점, 영화관
특히 영화관 9개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락 볼링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고, 그리고 키드 테마파크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파도 굉장히 대형화된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지역의 랜드마크를 떠나서 거의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아울렛까지,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더해서 굉장히 그 대형화된 상권이 유지가 될 거예요. 연간 유동인구가 약 800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 따라서 이런 상권들 또한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연히 뭐 직장인들이 들어오겠죠. 이 거꾸로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직장이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권이 잘 되는데, 상권이 잘 되는 데는 그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 또한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여기가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A동 뒤편으로는 이렇게 유럽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트램이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유럽에서 봤던 그런 트램들이 최초로 들어오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식산업센터에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아울렛 들렀다가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직장인들 또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다섯 개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은, 물건은 이렇게 빌리지존의 A동인데요. 옆에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그,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A동에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우측에 가장 꼭대기층이라서요. 굉장히 개방감이 좋거든요. 그리고 서양이 아니고 동양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걸 전 개인적으로는 동양을 선호해요. 사무실로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매물이 그 물건이 뭐 그 향이나 그 소형화돼 있어서 투자금도 적고 실제로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복층 형태의 그런 사무실인데요. 이런 사무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프리미엄 오피스라고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사무실, 개방감 좋은 사무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건물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거의 뭐 어벤져스급입니다. 특별한 다섯 개의 공간, 다섯 개 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뭐 내부가 얼마나 넓으면은 트램이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는 곳인데요. 자, 여기 입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아,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산역과 도농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 사실 가깝진 않아요. 하지만 차량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냥 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나 북부간선도로. 강북에서는 북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따라서도 한 뭐 2, 3분 정도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 네, 차량 이동이 좋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굉장히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왕숙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3기 신도시가 들어옴에 따라 굉장히 인구 또한 늘어나고요. 게다가 이제 직장인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남양주 쪽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 들어옴에 따라 분양가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시세 차익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호선도 23년에 개통해서요. 그 강남에서 접근이 잠실에서 특히 20분이면 접근이 될 정도로 굉장히 교통 편의성 또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종 포천강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때문에요. 차량 이동 또한 더욱더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건물만 좋은 게 아니라요. 지금 입지 여건도 좋을 뿐더러 개발 호재 기대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넓은 곳에 여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억 7,85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1,000만 원에 약 한 3, 4만 원 정도 되겠고요. 대출액은 1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까지 제외하면 한 2,6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